오늘은 로엘이의 첫 생일이에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첫 생일 파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로엘의 첫 생일 축하를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이든 할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길러주시고. 아멘. 로엘이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름의 뜻을 맞추시는 분에게 여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물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신세계 상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품 앞에는 가족도 없다.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줄게. 그러면은 네. 로이와 엘이 합쳐졌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로이는 뭘까요? 한 번만 더. 보기 주시면 안 돼요? 보기. 여호와는 영이신 나의 아버지. 1번. 2번. 여호와는 나의 어머니. 3번. 여호와는 나의 할아버지. 마지막 4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 4번. 정답을 외치셔야 됩니다. 정답 4번. 와, 감사합니다. 우리 로엘이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라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장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로엘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5분 정도만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분이 지나면 제가 끊겠습니다.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샛별 같은 그 봄이 잠언 22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저희가 이제 로엘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예쁘게 성장했고. 오늘도 슬쩍슬쩍 바라만 보고 있네. 도와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근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크, 영주실, 요거는 마패, 본인들이 지금 넣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연필, 판사봉, 주사기, 그리고 주판,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호박 바베살인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전체 주방. 근데 지금 하나 모자른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돈. 돈이요. 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가 돈. 5만원짜리 올리세요. 아,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하기는 좀 그러니까는 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로엘이가 뭘 잡았으면 명주실. 건강하게. 네네. 우리 외할머니는 뭘 잡았을 것 같아요? 아까 연필에 넣었어요. 연필. 형님은 혹시? 아, 저 판사봉 나왔어요. 판사봉. 아, 판사. 우리 할아버지는 뭘? 우리들이 마패를 했습니다. 마패. 마패는 뭔가요? 공직자 출세. 출세. 출세하는 걸로. 주판. 주판은 뭐예요? 사업가. 우리 고모는? 고모는 저기 마라카스 넣습니다. 아, 마이크. 방송인. 방송인. 네. 연예인.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도 연필 넣었습니다. 연필. 로엘아 하면 다 같이 잡아라. 로엘아 잡아라. 마이크를 들려고 말려고 또 좋은 것도 있는데. 마이크 자, 자,
한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앞에다 넣어줘봐. 이거 있네. 의상! 아니. 들었습니다! 주사기는 지금 의상가? 예, 의상입니다. 아무도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로에라. 잡아라. 이거 뭐예요? 옆이. 저는 이제 그런 거. 자, 연필을 잡으신 분이. 자, 이거는 구룡포에서 온 국수입니다. 네. 연필 누구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네. 형님까지 세 명. 우리 장모님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자가 좀 불공평하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 부르세요. 자, 요거 스팀 다리미.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아들로 자라렴.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렴. 로에라 축하해. 저희가 이제 또 이거를 뜻을 알고 또 해야 되니까 총 8가지인데 아브람, 요한, 요셉, 사도 바울, 솔로몬, 모세, 다윗, 이삭. 자, 요셉을 하신 분. 요셉. 자, 요셉 한 분. 그리고 요한을 하신 분 한 분, 네, 아브라함 한 분,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두 분, 와, 여기는 마음이 일치하시네요. 자, 솔로몬, 야, 모세 없고요, 다윗 없고요, 이삭, 그러면 다윗이랑 모세는 인기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다른 걸 선택한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떤 게 뽑히더라도 로엘이 앞길에 참 좋은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엘아 잡아라. 로엘아 잡아라. 하나 잡으세요. 잡아라.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한 번에 안 올려주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아, 지금 평생 가져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와! 이거 풀기 전에 선물을 먼저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거는 이 계란찜기입니다. 필요한 거 네,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경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먹어야 되는데. 로에라 발표해줘. 로에리가 자, 요한입니다. 요한과 같은 사랑의 로엘. 로엘을 위한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박수. 이제 돌잡이는 이렇게 끝났고 퀴즈를 할 텐데, 네, 첫 번째 퀴즈요. 로엘이가 태어난 시간은 몇 시일까요? 로엘. 9시 15분. 네? 땡. 다운입니다. 수술은 9시에 들어갔습니다. 15분에서 다운입니다. 자, 로엘. 9시 12분. 땡! 업입니다. 로엘. 네. 9시 13분. 딩동댕.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도 하고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 잘 잡으시라고 휴대용 전기 전기 화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이 아주 지금 취약해. 취약. 상품권을 바로 받을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로엘이의 오늘 아침 몸무게는? 로엘. 네. 10.5. 2kg. 맞아. 딩동댕. 우리 집은 내가 항상 빠먹거든. 10kg였어. 그러니까 저 언니 거 저거 추천하면서 정확히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에서 온
핑크 솔트 세트입니다. 조금 세트. 우리 박수. 박수. 네, 다음 질문입니다. 엄마, 아빠, 로엘이의 나이 합은? 로엘. 네. 75. 오. 75 정답. 신세계 백화점이었나?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보여주셔서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로엘이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은? 노엘. 하면 너무 쉬우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날은 굳이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 2017년? 2017년 9월 25일 땡! 업입니다. 오늘 올까지만 하나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 대신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로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2017년 12월 며칠입니다. 12월 15일 12월 15일 정답! 이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싸울 뻔했네. 결혼 기념일은요? 결혼 기념일은 맞습니다. 2017년 12월 16일 로엘을 얘기 안 했습니다. 로엘! 네. 2017년 12월 16일 정답! 너무 앞으로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앞쪽으로 치우치고 저희가 지금 선물이 총 상품권 안 나와. 세 개 남았고요. 요거는 상품을 아직 한 번도 못 받으신 저희 할아버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받으시네요. 네? 저도 못 받았다고. 고민하게 해야지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다른 게 없어. 우리 로엘이가 솔라를 위해서 그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솔라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사진 찍게. 그래. 솔라야. 앞으로 나가자. 솔라를 위한 선물은 솔라가 이제 앞으로 혼자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최초 화자. 자, 솔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우리 그 상품권이죠. 엄마가 한번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네요. 제일 어려운 거네요. 그래야지. 이번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엄마가 좋아하는 루에리의 매력 포인트. 너무 주관적이네. 네. 근데 엄마가 듣다가 마음에 들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로에 정답. 뽀얀 피부. 뽀얀 피부. 노을 주상. 그다음에 처진 눈. 처진 눈. 한계가 아쉽다. 잠깐. 그러면 어디가 맞은 거예요 지금? 하얀 피부. 예쁜 도사.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 네, 로엘. 매력적인 입술. 아, 이거 할아버지 거 같지. 아닙니다. 로엘. 네. 토끼토실 엉덩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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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슴 같은 거. 아, 눈도 좋은데. 네. 로엘. 네. 발. 로엘이 발. 로엘이 발. 얼마나 예쁜데 없습니다. 발을 얘기해. 그때도. 왜? 네. 이마. 이마. 로엘. 네. 귀. 뭐다 나옵니다. 이제 볼까지 나오겠네. 로엘. 네. 코. 코. 아닙니다. 로엘이가 웃을 때. 웃을 때 보이는 로엘. 아이고, 이빨. 마렌이 두 개가 너무 귀여워. 이빨. 네. 야. 상품권 자 여기 최고 상품이니까 사진 한번 찍으자. 네. 감사합니다. 로엘이와 함께하는 1년. 우리에게도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